TV의 TV. 블루홀의 전략 모바일 RPG 레이드 마스터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레이드 마스터는 MMORPG의 레이드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특화시킨 전략 RPG인데요. 턴 기반 전투로 전략적인 플레이가 요구되며 탱커, 딜러, 힐러 등 역할을 강조하는 캐릭터 배치와 스킬 활용이 승패를 결정짓는 정통 RPG입니다. 요즘 한국 시장에는 많은 게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화려한 그래픽 그리고 시원한 타격감을 가진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레이드 마스터는 이러한 게임들의 재미와 다르게 소소하지만 깊이가 있는 클래식한 매력을 가진 RPG 게임입니다. 스토리를 따라 모험하는 스토리 모드, 다양한 아이템과 영웅을 획득할 수 있는 무한 웨이브, 그리고 최상급 아이템 제작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비밀 던전 등 다양한 전투 시스템을 통해 영웅을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게임인데요. 특히 기사, 검사, 궁수, 마법사, 힐러 등 다양한 직업의 영웅들과 영웅마다 특화된 개성 넘치는 스킬이 게임의 묘미를 더해주며 각각의 영웅에 맞는 300여 종의 장비와 100여 종의 고급 장비를 통해 보다 강력한 자신만의 영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전략적인 진영 구축으로 파티 능력을 극대화하는 재미는 물론 고대의 마왕의 유물과 장비들을 획득할 수 있는 비밀 던전에서의 색다른 모험이 유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이드 마스터는 현재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9월 중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블루홀 관계자는 레이드 마스터는 RPG 사용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정통 클래식 RPG이며 최상의 서비스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RPG의 진정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레이드 마스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헝그리의 TV